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6단원 8차시 수학 익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기 두 번째죠. 자, 수학 익힘 82쪽, 83쪽.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자, 1번. 미술 시간에 교실 환경판을 꾸미는데 밑변의 길이가 8cm, 높이가 12cm, 인 평행사변형 조각이 필요합니다. 평행사변형 조각의 넓이는 몇 cm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8cm고 높이가 12니까는 이런 식의 형태가 되나 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2니까는 8 곱하기 12를 하게 되죠. 8 곱하기 12는 몇인지로 알아요 혹시? 그쵸, 96이죠. 자, 중요한 거, 이 8cm하고 12cm 밖에 없는데, 여기에 미술 시간에 교실 환경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현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연수가 쓴 수학일기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잘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수학 시간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밑변의 길이가 3cm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높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이었다. 높이가 1일 때, 높이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항상 똑같죠. 밑변의 길이는 3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높이가 1cm, 그 다음에 2cm, 3, 4죠. 2, 3, 4일 때 이때 넓이는 3, 1은 3, 3, 2, 6, 3, 3, 9, 3, 4, 12 이거 9단 연습시키고 있는데요. 자, 살펴보니 높이가 5cm, 6cm일 때도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참 즐거운 수업이었다. 뭐 이렇게 수업하면 재밌겠네요. 그쵸? 자, 어렵지 않으니까, 쉬우니까 재밌을 수 있습니다. 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6일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3이고 곱하기 높이가 6이 되죠. 그래서 3, 6, 1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83쪽 보시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넓이를 가르쳐주고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밑변의 길이 12 곱하기 네모, 높이가 네모죠. 이걸 했을 때 108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12 곱하기 9. 9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12 곱하기 9를 하면은 108이 나올 것 같은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9가 맞을 것 같습니다. 9m가 되겠고요. 자, 다음 넓이는 24고 밑변이 없어요. 이번에는 밑변이 네모예요. 네모 곱하기 높이 4를 했더니 24가 되더라.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6m가 되겠네요. 그래서 6, 4, 24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을 보고 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가, 나, 다라. 자, 가의 밑변 3, 3이고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그쵸? 높이 여기 4, 여기도 4, 여기도 4, 그 다음에 여기도 4. 자, 평행사변형 가, 나, 다라의 넓이는 모두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과?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기 때문이죠. 자, 밑변의 길이와 무엇이 높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아래에 제시된 평행사변형과 넓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두 개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일단 단순하게 보면은 밑변의 길이 똑같이 2로 하고요. 2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도 2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한 칸이니까 여기 두 칸 갑니다. 두 칸 가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두 칸 이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넓이는 몇인지 안 구해봤어요. 근데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높이 1, 2, 3, 4, 5, 6. 6이니까는 12제곱센티미터가 되죠. 12제곱센티미터로 되는 꼭 밑변의 길이를 2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 3으로 할 거예요. 3. 그 다음 높이 3, 40이죠. 1, 2, 3, 4. 여기까지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평행사변형을 그려도 넓이는 같다라는 겁니다. 넓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니까는 밑변의 길이가 달라져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넓이만 같으면 된다.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이렇게 또 그려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이것도 1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왜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냐면은 지금 얘하고 얘는 둘 다 교과서에서도 이제 제시가 됐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은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머리가 훌륭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교과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